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전일에 이어서 신테카 바이오 코드번호는 226330입니다. 현재 시각 11월 13일 금요일 11시 36분을 지나고 있고요. 어제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리고 나서 오늘은 글쎄요. 네, 저점 다지기를 하는지 아니면은 추세를 따라갈 것인지 현재 보고 있는 시점인데요. 주봉 21선이랑 이제 현재 만난 시점이고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운 시기지, 뭐, 이제 들고 계신 분들만 이제 보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안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볼 이유는 없죠, 사실상. 네, 포기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네, 나빠 보이진 않고. 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되게 오랜만에 그 문태근님이 저도 많이 보신 분인데 댓글로 기술적 분석도 있지만 회사 방문의 진행 정보도 참고 좀 정보도 이제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꾸준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처음에 저한테 좀 약간 안 좋게도 말씀해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지금 힘드신 시기를 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이나 아니면은 차트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딱히 펀드멘탈을 제가 참고를 안 해요. 예, 뭐 다른 그냥 재료가 이 정도가 있고 재료 강도만 좀 보는 정도. 네, 딱그 정도만 해도 거래는 하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제 주위에도 이제 보면은 탐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예, 그런 분들도 상당히 대단하죠. 대단한데. 근데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개인적으로 팁을 하나 좀 알려드리면은 주가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제가 주목을 하면서 리뷰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거래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래할 때이 빨간 선 있죠. 이 빨간 선 위에 있을 때만 거래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추천은 이 빨간 선 위에 있을 때만 하시고요. 만약에 빨간 선이 깨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굉장히 보수적이나 아니면은 그냥 냅두고 있다가 그냥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5일선과 20일선을 보통 깨지 않고 올라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이렇게. 근데 5일선을 깨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아닌 그 소형주나 중형주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5일선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여기를 깬다라고 하면은 지지부진해지거든요. 주가가 일반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찾는 게 이제 기술적인 반등 구간을 찾는 건 맞는데 거래를 할 때는 항상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나 아니면은 단타 스캘핑 매매를 주로 하는데 보통 보면은 이 5일선 위에 있을 때만 저는 매매를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종목들도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이상하게 5일선을 깨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뭐 이상한 악재가 떠요. 뭐 예를 들자면은 실적 발표가 뭐 손실이 얼마 났다. 아니면은 갑자기 유상증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갑자기 시비 발행이라든지 그런 악재가 항상 떠요. 우리나라 주식 들의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5일선을 가지고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하자.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게 리뷰를 하는 거는 어떤 기술적 반등 구간 타이밍을 좀볼때 이렇게 리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25,000원 뭐 이런 부근에서는 제가 매수를 본다고 했을 때 반응을 조금은 보여줬죠. 반응을 조금 보여줬는데 예. 네. 근데 다만 지금 뭐 사실 이제 기술적 반등 타이밍들은 저는 좀잘 잡아내는 편이에요. 네. 근데 근데 이제 주가가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회사를 방문을 한다라고 해서 반등 타이밍을 잡아낸다거나 아니면 추세를 잘 파악한다거나 그거랑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반등 타이밍, 예, 반등 타이밍이나 아니면은 기술적 반등 아니면은 추세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19,600원, 네, 19,600원대에 터치하고 현재 주가가 지금
방향성을 좀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한 번에 바꾸긴 쉽지 않죠. 그 추세를 한 번에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어제도 랩지노믹스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했었는데 이때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언제였냐면은 이때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때 제가 반등을 봤었어요. 네, 반등을 봤었는데 18,600원에서 반등을 봤었는데 그 위에 올라가는 흐름에 있어서 보시게 되면은 50일선 네, 여기 50일선 보이시죠? 50일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따가 눌렸다가 다시 한번더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죠. 네, 과연 이런 패턴이 네, 지금도 이제 그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거를 깨고 이후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을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상하게 주가가 옆으로 횡보를 한다. 60일선 저항을 받았죠. 50일선 저항을 받고 눌렸죠. 예. 이상하게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저는 상승을 볼것 같습니다. 여러 데가 물론 저항선으로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여기는 사실 저는 매집 국면 그다음에 일부러 이제 개인들 털어내는 어떻게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골파기 국면이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이런 식으로 한번 정도는 올라가주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해서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글쎄요 이거를 이제 목표가를 어제 이제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네, 한번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보통 여기서 이제 반등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리가 19,600원 자리에서 반등을 본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3만 원대 초반까지 가격은 열어두면서 거래를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라고 할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은 저항을 받지 않을 물론 여기서 좀 횡보하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네, 걸릴 수도 있고 이 저점 단 조건은 이 저점을 좀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 종가나 아니면 이런 구간들이 좀 지지를 받아줬을 경우에는 예, 아니면 좀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예, 흐름에 있어서 조금 이런 저항 추세, 예, 저항 추세라고 말씀을 드리는 구간들이 있는데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추세 반전이 되면서 3만 원대 아니면은 2차는 37,000원대 정도까지는 열어두면서 거래를 해볼 수 있겠다. 예, 여기 갭이 하나 있죠. 예, 이 구간과 그다음에 수평 저항대는 이 정도. 예, 이 정도를 이제 예전에는 좀 저항으로서 앞으로 좀 작용할 확률이 높은 가격대죠. 여기까지 글쎄요. 언제 정도 갈까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글쎄요.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희석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예, 희석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내가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신테카 바이오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로 좀 크게 물려있다라고 하면은 잘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점을 깼는지 아니면 깨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상 오늘은 리뷰를 마치게 될것 같고요. 주봉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그렇게 좋진 않죠. 좋진 않은데, 꼬리가 얼만큼 달리는지도 오늘 좀 보시면서, 그 다음에 월요일에 또 정리해서 제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로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6일, 11월 5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7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주말간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젠큐릭스 휴림 로봇이 낮 추천이 나왔고요. 젠큐릭스 같은 경우에 현재가 19,1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9,700원, 손절가 18,3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